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판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음주운전, 위장전입, 고액 고문료 등을 문제 삼았는데 여당은 전쟁 영웅으로 추켜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놓고는 국회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했다고 허위 자료를 낸 사실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과 고액 항공비가 논란입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주한미국 대사관 포위 집회에 대해 미국 측이 공식 항의했습니다. TV조선이 단독 취재한 내용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또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인용한 원전 사망자 수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는데 청와대는 연설팀의 착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부안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해 논란이 컸는데 교장이 관련 교사에게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안심시키는 음성 녹취를 단독 확보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이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강등시켰습니다.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이 북한만큼이나 나쁘다는 건데 당연히 중국은 반발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2017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4년 만에 강등 조치로 다시 말해 중국이 북한, 시리아, 수단 등과 같은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란 겁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과 탈북 여성들의 매춘, 강제 노동 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Because it has not taken serious steps to end its own complicity in trafficking, including forced laborers from North Korea that are located in China. 신장 위구르인들의 강제 노역과 함께 탈북자 북송 관행이 이번 강등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 겁니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구호와 지원 등이 중단되고 미국과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당장의 피해보다 G2 국가 중국에 대한 공개 망신의 의미에 무게가 더 실립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입장이 전해지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북핵 해결을 위한 미중 공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최악의 인신매매국 강등 조치가 북한 핵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북 제재를 미흡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실망한 결과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북한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 점점 더 좌절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백악관 관계자를 이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나선 중국의 노력에 대해 백악관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징후가 감지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 시진핑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중국의 등급 강등 조치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국무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향한 미국의 불만이 표출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이번 중국의 인신매매국 등급 지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참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사이가 껄끄러운 인도의 모디 총리를 만나 이례적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한 것도 맥을 같이 합니다. 미국 주요 인사들도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늘 북한을 잔혹한 정권으로 규정했고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대사도 중국의 대북 제재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We are continuing that pressure. The pressure on China can't stop. What we have seen is while they have worked with us and while they are continuing to work with us.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의 증언 조작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차원의 조작 개입 의혹을 없애기 위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이 오늘 증언조작 당사자로 지목된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녹취 내용을 공개한 다음 날인 5월 6일까지의 대화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5월 6일 민주당의 반박 내용과 함께 팩트를 준비해야 한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제보자가 이 정도 했으니 그만하자는 입장이라며 정말 난처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공개한 녹취가 가짜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고 재촉했지만 이 씨는 연락을 안 받는다.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서 전 비대위원은 당시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발표 이전에도 발표 이후에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당 차원에서 직접 제보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이 의원은 이유미 씨가 검찰 조사에서 제보 조작을 혼자 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에게 문준용 의혹에 관한 결정적 증거를 가져오라고 수차례 말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검찰은 조작 당사자로 지목된 이유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이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개인용 PC나 휴대폰도 포함되나요?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특혜 취업 관련 제보를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와 이 가짜 제보를 당해 보고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당 당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 제보 조작에 윗선의 개입이나 방조는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이전 최고위원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최고위원은 이 씨의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톡에 대한 내용도 와 이게 진짜 리얼하게 진짜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녹취록이 왔는데 그거 역시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사실이죠. 검찰은 지난 26일 긴급 체포한 이유미 씨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제보 조작에 가담한 이 씨의 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 국민의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번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안 전 대표는 사흘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새정치를 목표로 출범한 이 당은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해체하는데 해체 수준을 밟아야 된다. 제보 조작 사건의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해체까지 거론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유미 당원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당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관영 의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다면서 안철수 전 대표도 면담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는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내에선 안 전 대표의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도 안 전 대표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부당 인사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인재 영입 1호 인사였다는 것이고 또 행위자는 안철수 후보의 제자였다고. 안철수 전 대표 측은 현재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유미 씨의 수사 상황을 본 뒤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신고리 원정 건설 잠정 중단 소식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정민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주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서명운동을 합니다.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중단 반대 서명운동 받고 있습니다. 서명 좀 해주세요. 주민 100명은 원전 중단 입장을 밝힌 부산시를 찾아가 항의 집회도 했습니다. 시흥간증 포장하는 부산시장 사퇴하라! 울주군 주민들은 지난 2012년 신고리 오류코기를 유치했습니다.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5년 동안 공식 이장 협의회만 8차례 열며 주민 의견을 모은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주민들까지 의견 수렴하는데 5년이 걸렸는데 국가가 국민을 우롱하고. 원전이 들어서면서 이주 보상을 받고 집을 옮기려던 주민은 200가구 500여 명입니다. 원전 부지 반경 1km 한 주민들은 그동안 집 수리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집도 지금 멍멍진창에 원자재 그만둔다. 그런다 같으면 집을 하나씩 다 치워줘야 돼, 동네에. 주변 식당도 큰 걱정입니다. 오르코가 중단되면 일자리를 다 잊어버려요. 요르코 갑자기 중단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냐. 지난 5년 동안 한수원에서 받은 지원금 492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도 골칫거리입니다. 다시 뭐 돈을 쓰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라고 있는데요. 산다고 해서 돈을 내는 거였는데. 지난해 6월 착공한 신고리 오류코기는 지금까지 1조 5천억 원이 투입됐고 공정률은 28%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주민 반발이 있긴 합니다만 청와대는 탈원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너무 밀집해 있다는 게 원전 건설 중단 이유인데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일반인 상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맡긴 결과 원전이 특정 지역에 너무 밀집돼 버렸다고 했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고리원전 1, 2, 3, 4호기, 신고리 1, 2, 3, 4호기가 밀집돼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전문가를 배제한 채 여론으로 탈원전을 추진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얘기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전 클러스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합니다. 인구 밀집 때문에 위험하다면 사실은 다른 부지에 지을 수 있는 문제인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해가지고 폐쇄적으로 한다 또는 중단적으로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9일 발언도 수치 오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경남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원전 사고 사망이 아닌 지진재해 사망으로 집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도 연설팀의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선 다른 저의가 의심된다며 올해 말까지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경제부 강동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공론화 계획을 네. 보니까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네. 있는데 네. 어떻게 구성하는 겁니까? 아직 뭐 특별하게 정확한 계획은 잡혀 있는 게 없고요. 예. 일단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네. 총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게 되는데 예. 남녀 성비를 맞추고 그중에서 이제 두세 명은 한두 명은 이제 20, 30대 그러니까 젊은 층으로 구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성별, 나이별 네. 이렇게 맞추겠다는 이야기군요. 네. 자, 그럼 앞으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과정 역시도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정확한 뭐 청사진을 내놓은 것은 없는데 예. 다만 이제 정부가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독일과 일본 사례를 들었습니다. 네. 그 과정을 이제 독일과 일본 사례를 보면 예상할 수가 있는데 먼저 10인 이내의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예.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도 실시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하게 되는데 네. 이 독일을 한번 보면은 시민 배심원단의 경우 300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선정한 시민 배심원단에게는 원전과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주게 되고 예. 이렇게 공부하고 또 TV 토론회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네. 시민 배심원단이 최종적으로 중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일단 뭐 3개월 안에 이제 끝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요? 예, 3개월에
300명도 뽑고 여론조사도 하고 한다.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일단 해외 사례를 비교해보면 이제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정부가 예를 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참조하겠다고 한 게 이제 독일 사례였잖아요. 예. 독일은 지난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예. 원전 폐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998년에 3인 녹색당이 집권에 성공했고 네. 2년이 지난 2000년에는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원자력 합의를 도출해낸 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원자력법 개정은 근데 2002년에 있었고 그리고 원전 17기, 독일에 있던 17기의 원전 가동을 모두 멈추겠다는 탈핵 선전이 나온 것은 2011년. 그러니까 모두 1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지난달에 탈원전을 결정한 나라가 있었죠. 이제 스위스였는데 네.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84년부터 공론화를 시작했고 예. 이 과정 중에서 모두 5번의 국민 투표를 붙였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국민 58%의 찬성으로 예.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보면은 일단 이번 정부의 공론화 과정은 완전한 원전 폐기 과정은 아닙니다. 뭐 예. 신고리 오류코기에 대한 이제 중단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도 3개월은 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중단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예. 탈원전 정책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 뭐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예. 당연히 원자력계, 뭐 에너지계 전문가들은 반발하고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이제 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뭐 집단 행동 뭐 이렇게까지 뭐 집단 행동이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럼? 그러니까 일단 지난 1일에도 원자력 전문가 그리고 학계 전문가 230명이었죠. 예. 230명이 탈원전 정책 재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력학과 교수랑 뭐 기타 등등 원자력과 관련된 전문가들인데 특히 이번 신고리 오류코기 중단은 네. 결론을 정해놓고 책임 회피 장치를 만드는 것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정 중단하고 예. 설문조사하는 것과 네. 하면서 조사하는 것,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원자력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 자체도 예. 비전문가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예. 이 최종적인 건설 여부 판단까지 일반 국민에게 맡긴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공론화위원회를 연다고 했으니까 이게 정부의 방침대로 최종 결론이 날 게 뻔하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원전이라는 게 뭐 공도 있고 과도 있을 테고 예. 앞으로 위험도 있을 거고 이득도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미래를 보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인사검증 소식입니다.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서울의 아파트를 사면서 시세 3분의 1 수준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에는 값을 낮춰 신고한 적이 없다고 답해 거짓말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대엽 후보자 부인 김모 씨는 지난 2004년 11월 서울 강북구의 실거주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할구청 자료를 보면 김 씨는 매입가를 8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시세 기록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당시 시세는 2억 1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취등록세 탈루 목적에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더구나 조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당시 이 아파트 매입가를 2억 2,500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며 계약서를 낮춰 신고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국토부 신고 내용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이용해서 취등록세를 줄였는데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상대로 계속 거짓 답변을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고 장관 후보자로 자격이 없다.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수치도 당초 0.1% 이상으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오늘 제출된 자료에선 0.139%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써 논란입니다. 동덕여대 이사장 시절 판공비를 과도하게 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07년 간첩죄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은 적국인데 북한을 적국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규정은 없고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교류 합의서 내용을 봐도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2년 전에는 헌재의 통진단 해산 선고를 두고 앞으로 헌법적 가치조차 제한될 수 있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동덕여대 이사장 재직 시절 사적으로 보직 교수에게 사령장을 주고 징계의 소집을 막는 등 월권 논란에 휘발려 불명예 퇴진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는 비상근 이사장이었지만 판공비를 8,200만 원, 1년 차량 유지비로 렌트비와 기사급여 등 약 6,200여만 원을 썼습니다. 학생들이 가서 막 1인 시위라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사위 내었어요. 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때도 주말에 법인카드를 쓰는 등 문제가 발견돼 460여만 원의 반납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네, 법인카드 부적절하게 사용하셨다는 논란이 있는데 어떤 문제 있으신지? 그건 제가 정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판공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을 담당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 이외에 또 다른 음주운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송 후보자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원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이미 공개된 1991년 경남 진해 음주 사건에 이어 또 다른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7월 4일 날 해군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식을 하고 아주 늦게, 늦은 시간에, 역시 그것도 새벽입니다. 노량진 경찰서에서 걸렸습니다. 송 후보자가 담당 경찰관의 학교 선배인 해군 간부를 통해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후 송영 후보자가 하는 말이 잘 해결됐으니까 나중에 식사 한번 하시죠 하더니 오늘날까지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없다. 송 후보자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운전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제 동기가 운전하는 것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걸 뒤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과거 음주 사건의 경우 기록 파기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서류 자체를 그 당시에는 수기로 쓰는 거기 때문에 찢어버렸다. 송 후보자는 기록 파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월 3천만 원의 고액 연봉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했으나 저 스스로도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에선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국방부 장관을 관한 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못한 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각 지명 철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서. TV조선 최현묵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영무 후보자를 전쟁에서 이긴 훌륭한 장군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송 후보자 임명을 막기 위한 저항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6.25 전쟁 이후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지휘관이라고 칭찬합니다. 전쟁에서 이겨본 장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도 국민적 존경,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 애국지사 고조부까지 거론하며 출중한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순국지사를 배출한 집안의 자손이자 자신은 생도 시절부터 송충무공이라고 불리우고 대양해군을 지향한 출중한 군인이었지만 송 후보자 딸이 보훈 가산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받아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송 후보자 임명을 막기 위한 저항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송 후보자의 국방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뭔가 저항이 있는 것 같다. 위장 전에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군 아파트 대전에 흠이진 곳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것을 위장전입이라고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송 후보자는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보단 토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비준이라는 절차보다도 국회에서의 토의와 질의응답은 국민들께 다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다는 지적엔 취임하면 건의하고 토의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민주노총이 선언한 총파업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30일엔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열 계획인데 당장 내일 아이들 급식이 걱정입니다. 학교 조리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일손을 놓을 게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서울역에서도 비정규직 집회! 청와대 앞에서도 곳곳에서 각종 노조들의 요구가 빗발칩니다. 앞으로 2주간 진행될 사회적 총파업 주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 진행이 됩니다. 이번 총파업의 주된 요구사항은 최저임금 1만 원과 비정규직 철폐입니다. 내일부터는 14개 시도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파업에 들어갑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등 최대 5만여 명이 일손을 놓을 것으로 보여 학교 급식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빵이라든지 급식, 간식 같은 걸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도시락을 또 지참할 수도 있고, 뭐 조기 이제 퇴근할 수도 있고. 1년만 기다려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도 민주노총은 오는 30일엔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어떤 정부나 집권하고 나서 국민적 지지가 높을 때, 저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봅니다. 그 시점에서 지금 시기라고 봅니다. 30일 집회엔 공공부문과 대학과 병원의 청소노동자 등 4개 그룹 비정규직 노동자 3만 명에서 4만 명까지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파업 집회가 예상됩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지난 토요일 주한 미국 대사관을 둘러싼 사드 반대 단체의 이른바 인간띠 시위와 관련해 미 대사관 측이 우리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외 공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비엔나 협약을 어겼다는 게 이유인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좋은 일은 아닌 듯합니다. 최수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주한 미국 대사관 주변을 2천여 명의 사드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에워쌌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로 인간띠 시위는 19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파도타기를 하며 미국 대사관을 향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불법 사드 증거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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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주한미국 대사관 측이 항의 서한을 외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인간띠 집회를 허용한 데 대해 미국 대사관이 서면으로 항의했는데 비엔나 협약 위반이란 얘기도 들어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비엔나 협약은 주재국 정부의 재외공간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외교공간 주변 시위는 관련 국제법과 우리 법률의 틀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한국 배치 저지 전국 행동은 지난 주말에 이어 내일도 광화문 광장에 모여 철야 농성을 벌일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재평가 결과를 기다리던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 중 다섯 곳을 모두 재지정했습니다. 특수목적고 폐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15명의 자녀 20명이 특목고나 강남 8학군 출신이라고 야당은 주장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재평가 대상이었던 서울외고와 자립형 사립고인 장훈고와 경문고, 세화여고, 그리고 영훈국제중학교가 모두 기준 점수 60점을 넘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대상 학교 모두의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기준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애초에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했고 조 교육감은 재지정을 통한 자사고와 외고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일괄 폐지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감의 결정 부담을 중앙정부에 떠넘긴 셈입니다. 고교 체제 단순화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명확히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의 방법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고교 체제 개편은 학교 현장과 소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고 자사고 폐지 움직임은 크게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교육감은 두 아들이 외고를 졸업했습니다. 솔직히 뭐 자사고나 외고 고교 체제, 이 고교 서열화 체제에 대해서 사실 깊은 이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15명 가운데 자녀 20명이 강남 파락군 출신이거나 특수고 출신으로 조사됐다고 자유한국당이 공개했습니다. 강남 파락군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고 4명, 국제고 3명, 자사고 2명, 유학파와 대안학교가 각각 1명이었습니다. TV조선 윤율입니다. 여고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체육교사가 해당 학교의 교장과 대화한 내용을 TV조선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교장은 꾸짖기는커녕 조용히 끝날 것이라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달 중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가 학교에서 교장을 만났습니다. 교장은 학생들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교장은 교사의 잘못을 꾸짖지도 않습니다. 웃음소리까지 나옵니다. 당시 교사는 성추행 의혹이 일자 연가를 낸 상태였습니다. 태연이 학교에 나와 교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장은 조사를 해도 조용히 끝날 거라며 다시 한번 웃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학교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면서 알려졌습니다. 대화하던 곳에 마이크가 켜져 있어 많은 학생들이 들었습니다. 학교 측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오늘 박 교사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집을 뛰쳐나간 대형견이 초등학생의 팔과 다리를 물었습니다. 경찰은 개주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한 소년의 뒤를 개가 빠른 속도로 쫓아옵니다. 소년이 가게 안으로 대피하자 주인은 황급히 문을 걸어 잠깁니다. 두 팔이 피범벅이 된 소년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한 거리에서 대형견인 말라뮤트가 초등학생을 공격했습니다. 10살 A군은 인근 축구장에서 만난 개와 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개가 깨지고 아이 팔에 물도 안 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떼어놓긴 해야 되는데 개가 그 아이만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이 사고로 A군은 팔과 다리 등이 2-3cm 정도 찢어졌습니다.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상처라고 말하고 고기가 막 튀겨나간 그런 피부이시기 때문에. 개주인 44살 정모 씨는 잃어버린 개를 찾고 있다가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목줄이 간 게 있잖아요. 그 줄을 놓친 거예요. 그 튼당 사이에 걔가 튀어나간 거예요. 그냥 바깥으로. 경찰은 정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를 안락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행입니다. 하루 2만 명이 글을 읽는 파워블로거의 계정을 해킹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하고 사생활까지 엿본 20대 해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악성 이메일로 450여 명을 감쪽같이 속였는데 이 실력 독학으로 익혔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하루 방문자 수 1만 명이 넘는 파워블로거 A씨는 지난 1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A씨 작성글에 딸 얼굴이 무단으로 쓰였으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 사진을 보냈으니까 꼭 PC로 해당 메일을 확인해보라고 했었어요. 되게 내용이 자연스럽긴 했어요. 무심코 열어본 첨부 파일. 하지만 그 순간 컴퓨터는 해킹됐고 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실시간으로 무얼 하는지까지 고스란히 해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1살 이모 씨가 해킹한 블로거는 모두 450여 명. 이 씨는 블로거 컴퓨터에 심어놓은 악성 프로그램으로 카메라를 실행해 블로거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훔쳐봤습니다. 이 씨는 또
해킹한 블로거 이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파워블로거들의 그 사용 후기나 댓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점을 노려서 이 씨는 10년 동안 독학으로 공부해 전문가급 해킹 실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킹된 웹캠을 이용한 몰카 영상이 유포된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병원에 돈을 주고 산재 환자를 소개받은 뒤 보상금 수십억 원을 챙긴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근로공단 직원과 병원 의사까지 매수해 진단서 등 서류를 꾸몄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산업재해 환자 치료로 유명한 서울의 한 정형외과 의원입니다. 이 병원 원무과장 정모 씨는 산재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환자를 소개시켜주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브로커들은 소개받은 환자에겐 보상금을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장애 등급을 높게 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병원에서 높은 장애 등급 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브로커들은 공단 직원과 자문의사에게까지 금품을 주고 진단서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로비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이렇게 해서 환자가 받는 보상금의 20에서 30%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브로커 가운데는 노무사나 변호사 명의까지 빌려 직원 10여 명을 고용하는 등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정 병원은 저희가 만약에 빚이 연료됐으면 저희가 지정 취소를 하든지 절차를 잡는 것 같겠죠. 검찰은 브로커와 유착한 산재 지정 병원을 적발해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불법 수임한 액수는 대략 약 76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검찰은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 등 39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 원로 배우 신성일 씨가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부인 엄앵란 씨도 유방암 투병 중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함께 잘 이겨내겠다고 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500여 편의 작품으로 60, 70년대 스크린을 장악했던 신성일 씨. 1982년 담배도 끊고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기에 폐암 3기 진단은 신 씨 본인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삼천병력이라는 게 이런 걸로 보네. 한 달 전에 이제 감기 기운도 있고 가리를 받았더니 새까만 덩어리가 나오길래 아이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신 씨는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작고해 유전적 요인이 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담배는 내가 일찍 끊었고 잘못한 것이 3년 동안에 건강검진을 안 받았어요. 이 나이는 매년 해야 되는데. 폐암 3기의 평균 생존율은 20에서 30%. 30일부터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 3기에서 2기를 만들어서 그때 가서 암을 끄집어내자 하는 것이 병원의 스케줄이에요. 2년 전 유방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아내 엄앵란 씨는 말을 잊지 못합니다. 가만히 기다려야지 침묵으로. 더 이상 그 사람을 제 마음 아프게 건드리고 싶지가 않아. 그냥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쇼크도 크고. 신 씨는 오히려 씩씩합니다. 이겨내야 다른 기관은 아주 튼튼하고 좋으니까 의사가 희망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걱정하지 마세요. 신 씨는 아내가 유방암을 극복했듯 자신도 병마와 싸워 이겨내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법원이 최순실의 손과 발로 불린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통령과 주변인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한 것은 결국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구속되시면 오늘 더 이상 말씀 못하실 텐데 뭐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 법원은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전담했다며 의료법 위반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라고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순실을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습니까? 저는 최순실을 그 의상실에서 처음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을 향했어야 할 충성심이
대통령과 주변인의 그릇된 일탈로 향해 국민을 배신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비선 진료를 돕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특검은 옷값을 최순실이 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산 공모 관계 입증이 쉬워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검 측은 구형한 3년보다 형량이 적게 나왔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경기도 과천의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고농도 성면 제품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성면 철거 계획에도 신고되지 않은 성면 자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장에서 100m도 안 된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성면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이들, 판포커스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사람들. 무엇을 찾는 걸까? 이 개스켓, 요거하고 요 사이에 있는 개스켓은 성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건 1급 발암물질 성면입니다. 대개는 같은 자재를 다 쓰니. 이곳저곳 살펴 성면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재들을 떼어냅니다. 이런 거는요? 통 준비해 주세요. 예. 배관을 감고 있는 테이프. 전력 케이블. 조심하시고요. 벽돌과 각종 호스들까지. 예, 옛날 거라면 성면 사용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근데 아까 저번에 설거 꼼꼼히 살핍니다. 상호 공용. 이곳은 과천의 재건축 상가 건물. 환경 단체와 주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직접 성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총 28개 시료를 채취한 뒤 전문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3분의 1에 달하는 9개 시료에서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게다가 이 중 8개는 성면 해체 작업 계획서 등에 신고되지 않은 자재들입니다. 성면 농도는 상당합니다. 25에서 30% 일반 성면 슬레이트의 2배 넘는 고농도입니다. 미량에 노출되더라도 치명적인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고농도의 성면 자재 제품들을 누락시킨 채 성면 철거를 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노동부는 그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고. 미신고된 성면 자재는 일반 콘크리트 폐기물에 섞여 부서지면서 성면 먼지를 날립니다. 이 재건축 단지 길 건너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엔 고등학교와 또 다른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과천에는 10개 단지 7천여 세대에 대한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제대로 된 성면 조사와 철거가 진행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계속 성면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학교 학부모들은 안전한 성면 철거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는 방학 중에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성면 철거를 방학 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를 죽이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건설사는 성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철거 시기를 주민들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판 포커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사흘 동안 지냅니다. 워싱턴에서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취임 후 첫 미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출국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등의 환송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미 백악관의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사흘간 머뭅니다.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부부 동반 만찬을 합니다. 이날 만찬에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의 각별한 환대와 함께 미국이 한미동맹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미국 측은 당초 골프 회동도 제안했지만 문 대통령이 골프를 치지 않아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공식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모레 자정쯤 열립니다.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이 두 정상 간 대화의 주된 의제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하지만 기자들과 질의응답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쯤 워싱턴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하고 한미 경제인과의 간담회 등도 가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사드 때문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어제 발언했는데 오늘 이를 해명했습니다. 남북 간 긴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합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제 자신의 사드 발언이 과장됐다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저의 말씀 요지는 사드는 미사일 방어 무기에 불과한데 정치적 외교적으로 지나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어제 추 대표는 사드로 미중 간 갈등이 표출되고 남북 간 오해가 생기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고편도 징후도 없고 결정권자가 전쟁을 선언하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드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냉정한 시선을 촉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문 대통령의 방미 시점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드 때문에 전쟁이 날 수 있다. 이런 비중 있는 사람들의 이런 발언들이 과연 한미정상회담이 소규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고 올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외교에서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만 원까지 치솟은 치킨값을 잡기 위해서 생산과 유통 단계별 닭고기 가격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석 전에 이른바 김영란법 금액 기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거론된 단계별 닭고기 실제 가격입니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생계 산지 가격은 1kg당 1,344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가격은 5,527원입니다. 도축, 가공을 거쳐 도소매상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유통마진이 4배 이상 붙은 겁니다. 치킨이 되면 2만 원까지 훌쩍 뜁니다. 대략 1,500원에서 1,600원짜리 생닭이 치킨이 18,000원에 이르는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치킨 가격이 2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중간 마진 가격을 공개해 닭고기 가격과 치킨값을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이 생산 단계, 유통 단계마다 가격 공시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기준금액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국내 농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컴퓨터 속에 있는 데이터를 열지 못하게 만들고는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유럽을 넘어서 미국과 아시아까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고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7일 대규모 랜섬웨어 페티아의 사이버 공격이 벌어져 유럽 등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5월 150개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워너크라이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It looks horribly like it might be using something very similar to the WannaCry ransomware that we saw. So this isn't people clicking on a link in an email and getting their computers infected. This looks like there's some automated mechanism spreading this.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유럽 전역에서 거의 동시에 피해가 확인됐으며 미국, 인도, 중국까지 확산됐습니다. 첫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는 정부 부처와 은행, 기업의 컴퓨터 전산망은 물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도 피해에 노출되면서 방사능 감지 시스템이 중단됐습니다.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와 중앙은행, 영국의 광고 마케팅 회사 WPP, 덴마크 머스크 그룹 등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도 최대 규모의 터미널도 마비됐고
중국에서도 바이러스 징후가 있다는 당국 발표가 나왔습니다. 배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워너크라이와 비교할 때 확산을 저지할 킬 스위치가 없는 더욱 강력한 변종일 수 있다며 큰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머크의 국내 지사인 한국 MSD도 해킹에 감염되며 국내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경남 고성은 극심한 가뭄에도 물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논 주변에 있는 작은 물웅덩이, 이 둔벙 덕분인데요. 이 가뭄 대비법은 수백 년 전부터 내려져온 선조들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경남 고성군에 들렸습니다. 논 주변 곳곳에 물웅덩이, 둔벙이 보입니다. 둔벙은 평소 물을 보관하는 보조 용수 시설입니다. 둔벙에 물을 퍼서 논에 물을 심고, 그다음 논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다시 이제 물을 빼면 다시 또 둔벙으로 들어가는. 경남 고성에는 둔벙이 350여 개 있습니다. 생김새와 크기가 다르지만 둔벙에는 모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 둔벙은 지하수가 계속 솟아오르고 있어서 극심한 가뭄에도 논과 비슷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둔벙은 1970년대 대규모 저수지를 만들고 경지 정리를 하면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바닷가라 물이 귀했던 고성 지역 농민들은 둔벙을 보존했고 사라진 둔벙도 복원했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둔벙 덕분에 물 걱정이 없습니다. 둔벙이는 이 밑에 논은 지금 모를 심었고 둔벙이 없는 위에 그 상부의 논들은 아예 심지도 못하고 있다. 둔벙은 생태계를 지키는 환경 파수꾼 역할도 합니다. 생물들의 산란처 그리고 또 보육장 그리고 또 피난처가 되거든요. 즉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큰 기능을. 고성군은 오는 2019년까지 15억 원을 들여 둔벙을 보존하고 발굴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조정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정린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사약받고 끝내고 싶어. 김기춘 전 실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까? 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김 전 실장은 과거 왕조시대에서 이 망한 정권이나 왕조의 도승지를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았는가라며 무너진 대통령을 제가 보좌 했는데 가능하다면 재판할 것도 없이 사약을 받으라며 독배를 들이밀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재임 시절 그런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문학의 지원 배제 명단에 대해 보고받은 일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김 전 실장은 매일 생애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생활한다고 울먹였습니다. 자신의 소망은 옥사하지 않고 밖에 나가 죽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도열 없이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길 예. 모습이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 공항에 환송 나오지도 말고 환송 행사를 최소화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손수 가방을 들고 공항 환담장까지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수행원이 가방을 달라고 했지만 사양했습니다. 이날 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부겸 행자부 장관 등 11명이 환송을 나왔습니다. 과거 정부 때와 이 환송 인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환송자들이 한 줄로 도열해서 악수하는 의전이 없었습니다. 예. 7분 남짓 환담을 마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이 참석자들이 함께 걸어서 전용기로 향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때에 이 박 전 대통령이 전용기 앞에 도열한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과 악수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렇네요. 문 대통령은 전용기 앞까지 환송 나온 인사들과 간단히 악수를 한 뒤 트랍에 올랐습니다. 이어 김정숙 여사의 손을 잡고 출입구 앞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 쉿!
범인과 통화 중. 어떤 내용이죠? 부산의 한 파출소 CCTV인데요. 이 예. 영상에 나오는 이 60대 여성이 뛰어난 연기력을 발휘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68세 이모 씨는 어제 오후 집으로 걸려온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한 윤모 씨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피해를 막으려면 이 통장에서 돈을 모두 찾아서 안전하게 냉장고에 보관해둬야 한다고 했는데요. 예. 이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보고 곧바로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그렇군요. 파출소 CCTV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씨가 검지 손가락을 입에 대고 경찰관들에게 조용하라는 신호를 계속 줍니다. 이어 경찰관의 귓속말로 지금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 씨는 사복으로 갈아입은 경찰관들과 함께 범인이 시키는 대로 은행에서 돈을 찾아 귀가했는데요. 윤 씨는 이 씨 집 주변에 나타났다가 경찰관에 체포됐습니다. 네, 지혜롭게 처리했네요. 예.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외교관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면접이라고 합니다. 90분간 집단 토의를 하고 40분간 외국어 토론 면접을 치르는데 이 과정에서 점수차가 벌어집니다. 5, 6명이 한 조가 돼서 벌이는 토의에선 외교관으로서의 협상 능력을 주로 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내세우며 공격적인데 여자분들은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며 합의점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돌발적으로 질문하는 직무능력 면접에서도 여성의 위기 대응이 한수 위입니다. 침착하고 재치 있게 답합니다. 외국어 토론도 일반적으로 언어 능력을 더 타고났다는 여성이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여성 합격자가 7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덕을 본 게 바로 남자분들입니다. 성적이 미달된 남자 3명이 합격을 했는데 남녀 한쪽 합격률이 30%가 안 되면 그쪽을 추가로 뽑는 양성평등 채용제 덕분이었습니다. 남자에게 처음 적용됐습니다. 행시 여성 합격률은 41%, 사법시험은 37%, 9급 공무원은 58%입니다. 이젠 공무원의 45%, 약사는 64%, 의사도 25%, 넷 중에 한 명은 여성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2017년 여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줄어든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미혼 여성이 31%밖에 안 됩니다. 여성의 고급 일자리 진출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4월 인구 동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보다 결혼은 12%, 신생아는 14%나 줄었습니다. 최저 기록을 또 바꾼 겁니다. 지금 젊은 여성들은 일과 여가를 포기하면서 이 결혼과 출산을 견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공하고 행복해지겠다는 여성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노인 인구만 불어납니다. 전통적인 인구 피라미드가 밑변이 넓은 형식인데 조만간 물구나무라도 설판입니다. 남녀 가리지 않고 결혼하고 자녀 갖고 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앵커 칼럼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네, 회화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경매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중섭 작가가 만든 담뱃대부터 승용차까지 소장 가치가 있다면 어떤 물건이든 경매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8천만 원 받았습니다. 17cm 길이의 담뱃대 경매가 시작됩니다. 이중섭의 조각이 담겨 있는 파이프 한 점, 현재 금액은 1억 8천만 원. 1억 8천. 1억 8천만 원. 낙찰입니다. 66년 전 이중섭 화백이 추상화의 대가이자 절친인 김황기 화백을 위해 손수 나무를 깎아 만든 겁니다.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러한 인물들의 형상들이 밧줄, 그물로 추정되는 밧줄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공장에서 천만 번째로 생산된 BMW 차도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한정판 모델이 경매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7,500만 원! 낙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소 경직된 표정의 여성.
한국 조각의 선구자인 권진규의 처녀 조각상 명자는 실제 모델인 명자 씨가 작품을 내놨습니다. 아이고, 이거 몇 년 전인가요? 52년 전 얘기예요. 네 얼굴은 그냥 깎으면 조각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설치라든지 미디어 아트 또 조각 작품들도 소개를 해드림으로 인해서 다양한 작품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장 가치, 예술 가치가 있는 다양한 작품에 경매 시장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오늘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공무원이 그릇된 일탈에 충성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번 선고가 새 정부에는 반면교사가 됐으면 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측근, 그리고 노를 말하는 측근을 계속 곁에 두는 이 현명한 지도자를 우리 국민은 원할 겁니다. 뉴스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는 뉴스는 계속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